Hello, welcome to my channel. In 2023, actor Ji Chang-wook has undertaken many important projects. Most recently, he was chosen as the brand ambassador of the world-famous Rado Watch Company. He became the handsome new face of Rado. He attended promotional nights and met with his fans. He gave interviews for his fans. I leave you alone with the handsome Wookie. I wish you a pleasant viewing.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단지 내가 좀 즐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내가 좀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막연하게 연기였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영문학과에 진학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걱정하셨나 봐요.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어거지로 사실 가게 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증명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았고 나의 어떤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런 순간들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사람들이 좀 앞에서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글쎄요, 저는 저만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다 그러지 않나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제 모습이 진짜 인간 지창욱의 모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라도는 포멀함도 있었고 되게 액티브함, 캐주얼함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도 배우로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약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저랑 되게 닮아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I am 지창욱 and I am the master of my own material, Rado.